며느리, 아들, 뭐 딸 이런 다 갈라서가 대구에 따로가 이제 유명해진 거지. 요즘은 정통 집에 아들 둘이 하고 있어. 얼굴 좋으십니다. 경남도 왔네, 경남도. 유튜브들은 우리 동지들 하시고 우리 동지들 다 뛰어오세요. 안에서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하고 김재국 동지. 너희가 다 했어요. 다들 이리 오세요. 유튜브 이거 찍으니까 이쪽으로 와. 박근혜 대통령께서 1737일 이제 감옥에 계시다 나오셨고 지금은 달성사제에 계시잖아요. 근데 그 전부터 2016년 9월 달부터 이 조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좀 보시고 뭐 우리 공화당 생각이야 뭐 우리 공화당 내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한번 다큐로 이 탄핵 정국의 진실이 뭔가 또 무엇이 거짓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큐 형태로 한번 훑었다 보시면 돼요. 잘 보시고 뭐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잘 특별검사 부분은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정현 대표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대통령 뜻이니까 좀 받아달라 제가 엄청 반발합니다. 그런데 야당 특별검사도 받아달라 그게 팩트입니다. 사실은 그래서 지도부들은 알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, 이제 우리가, 탄핵의 제 1막, 탄핵의 1막이 제가 끝났다 그랬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가, 이것을 제대로 많이 나열해 놨어요.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, 투쟁하면서 또 우리 공화당이 교육하면서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. 좀 듣기 싫은, 보기 싫은 사람들도 나와요. 그래도 뭐, 그걸 좀 참아야 돼. 자, 오늘 영화 잘 관람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또, 요즘 뭐, 김재국 동지가 농사 짓는다고 들어오는 걸 가끔 보는데, 오랜만에 뵙고, 저기, 노태경. 30kg, 진짜 30kg 뺐어요. 아, 대단하다. 오늘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님, 또 우리 대구의 회장님, 또 경남에서 오시고, 또 송은석 경북처장님, 또 김윤경 여성위원장님, 김남, 경남의 멋쟁이들이 또 많이 오시고, 오늘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. 잘 보셨죠, 그죠? 예. 그래도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, 진실, 누가 정말 불의의 세력이었는가,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 아쉬움이 좀 많죠. 사실은.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좀 다르지만은 단지 이제 이게 법리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.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그러한 배신의 행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밝혀져야 된다. 왜냐면 이 배신자들이 현재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
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대로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복구를 되실 때 그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다. 지금까지 만약에 애국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가 없었으면 모든 배신의 자들과 같이 그렇게 만약에 굴종했으면 대한민국의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는가?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앞에 막지 마세요. 중간에 열어놓으세요.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? 또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뭔가?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역사를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.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다. 그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? 바로 불의보다는 정의, 거짓보다는 진실의 가치를 둬야 된다. 만약에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나라, 이 나라는 가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, 그 나라를 우리는 우리 아들, 딸과 손자, 손녀들한테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어떨 때는 음해받고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한테 조롱을 받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대한민국의 길, 또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가치,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는 그러한 나라.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러한 정체성과 가치를 물려줘야 될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국민,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그 길에 6년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태극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 그 현장에 국회에 있었던 사람으로 너무나 많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. 오늘 다큐에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배신과 배신을 보고 많은 대통령에 대한 음해를 사실을 봤던 사람으로서 오늘 다큐를 보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이 사실을, 이 진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 아무튼 오늘 돌아가시면은 많은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많이 좀 더 나와야 된다 안 나오냐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이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다큐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. 늦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경제,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가치, 정체성을 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. 이 모든 것을 위하여! 위하여!